자, 안녕하세요. 니다사입니다. 이번 판은 엿버프로 시작해주었습니다. 엿버프를 해준 이유가 뭐냐면 저희 팀이 탑, 미드, 바텀, 3라인이 다 상성이 좋기 때문에 엿버프를 해서 바텀 게임을 하려고 엿버프를 시작했으나 바텀이 1킬을 따였네요. 아마 부시 대기로 따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저는 바텀 게임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니신도 엿버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바텀에서 3대3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즈카르마기 때문에 아마도 제리 파이크보다는 선부시 주도권도 있을 거고 교전 힘도 저희 쪽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선레드하고 뭐 탑이나 미드로 꺾는 게 아닌 그대로 4렙을 먼저 찍고 바텀에서 3대3 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니다리가 워낙에 풀캠이 빠르기도 하고 니신보다 4레벨을 더 빨리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풀캠을 빠르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안 쓰겠습니다. 매드 어이씨 누가 맞는 상태고. 자, 이렇게 풀캠을 완료했고요. 니신은 미드갱을 갔다가 스타의 슈퍼플레이로 오히려 2대1로 죽은 상황이라 성장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아마도 니신은 지금 3레벨 거예요. 봅시다. 자, 니신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죠? 와드인지 모르는 상태고 제가 4렙이 레벨이 더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니신도 밀어낼 수 있고 이어서 바텀까지 이득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될 거는 지금 미드탑이 주도권을 꽉 잡고 있고 제가 니신보다 레벨이 1레벨 앞서기 때문에 과감하게 카점을 들어가주고요. 제가 4레벨이니까 자 이런 것도 그냥 괴롭혀주면 좋고요. 뭐부터 먹을까? 자, 여기서 니신이 뺏기는 게 기분이 나쁘니까 여기서 괜히 한번 와봤다가 저한테 죽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니신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해요. 내가 잘하든가 못하든가 미드 주도권 없으면은 이렇게 카정당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정글 입장에선 기분이 많이 나쁘긴 해요. 오, 이게 맞네. 다 빠져. 점프콜이 다시 돌았죠. 많으니까 빠르게 집에 안 갔다 온다는데요. 일단 제가 바텀 쪽으로 띄워줍시다. 자, 이렇게 무난하게 정글인까지 하고 집 갔다가 신발이랑 교주발전기 사왔고요. 지금 바텀을 보시면은 바텀이 압박하고 있으니까 가서 다이브 각이나 좀 괴롭혀주거나 한번 바텀을 한번 가봅시다. 저 혼자 6렙이죠? 스페 공도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리아다 죽으면 더 손해볼 수가 있으니까 풀스펠 뺀 거에서 만족을 하도록 하고요. 카르마까지 붙으면 정말 변수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자, 유리할 때 게임 굴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챙기는 겁니다. 지금 3라인이 다 주도권이 있는 상황이니까 전령을 쳐주도록 할 건데요. 저는 솔랭에서 8분의 용 전령, 이 전령이 되게 살살 녹거든요. 이 전령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령에 골드도 300원이나 많이 주는 편이고 경험치도 되게 많이 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게임을 굴리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오브젝트로 굴리는 건데 저는 용보다는 전령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전령이 당장 골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솔랭에서는 골드로 패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보다 전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네드 먹고 칼부랑 늑대 먹으면서 다 훑으면서 지나온 게 아니라 바로 블루로 뛰잖아요. 이게 바텀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정글링 그냥 스킵하고 바로 바텀을 봐주기 위해서 블루로 뛴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스펠을 다 빼놨기 때문에 딱 알맞게 도착해서 백업도 적당하게 봐줄 수 있었고요. 풀캠 했으면 절대로 못 왔죠. 자, 이렇게 특패 궁까지 뺐는데 바텀에서 이득을 볼 수 있었죠. 더군다나 지금 미드도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득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특패는 아래에 턴을 썼기 때문에 바로 미드 가서 전령을 풀어줍시다. 전령까지 풀어주고 니신 칼부를 털면은 또 화가 나서 니신이 오지 않을까요? 아, 왔는데 강타로 제가 먹었고 전령 골드까지 먹었고. 자, 이렇게 3라인 주도권이 있을 때 오브젝트 드래곤 스택 쌓아놔야 후반에도 쉽게 이길 수 있겠죠? 용도 먹어줍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주면 니달리가 초반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건 후반에 우리가 어떻게 한타를 하고 운영을 하냐에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후반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정글러들은 어떻게 오더를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미드 붙어주고 제일 잘 큰 사람한테 붙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여기서 잘 큰 팀원한테 붙어주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테타가 사이드를 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싸움을 해서 이제 좀 손해보는 장면이 나오고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잘 된 것 같아요.